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평화를 만들러 오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8.15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뉴욕 월가의 투자자였습니다. 조셉 케네디가 1929년 어느 날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는데 구두를 닦던 소년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느 회사 주식이 좋다고 투자 전문가에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조셉 케네디가 그 말 듣고 자기 사무실에 와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몽땅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의 대공황을 맞게 되었고 주가가 다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이후에 미국 증권가에서는 구두 닦기 소년 신호, 슈 샤인 보이 시그널이라는 그런 걸 조심하라 이런 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식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주식이 폭락한다라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있는데 일본에는 산지기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지키는 산지기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주식을 사면은 주식이 폭락한다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소림사 스님들이 내려와서 주식을 사기 산 이후에 증시가 폭락했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대에도요, 어떤 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다음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알아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주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일로 인해서 온 사회가 지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일로 인해서 사회가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보면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워져 있고 이 세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문화가 자꾸만 퍼져가고 있고요. 우리도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늘날 세대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고 예배 자리만 와서 예배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했죠. 24절에 아마 성경도 그렇고요. 어떤 글이든지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앞에 글과 뒤에 글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그러므로 그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앞에 4절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로마서는 17절까지가 1장 17절이 서론이고 18절부터가 본론인데 18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선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것을 18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땅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주인인데도요 렌트비도 안 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 감사하지도 않고,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편 53편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자들, 어디에? 마음에서. 겉으로는요, 아이고 하나님 계시지요 이러면서도 마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 또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삶은 부패, 가증한 악,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은 뻔하다, 어떻다, 삶이 부패해 있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부패한 삶 살고 있어요. 가증한 삶 살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것과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사는 것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너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인간은 악을 행하며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뭐 병들어 죽게 말고 뭐 하시는 일들이 망하게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아우 잘됐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정욕대로. 우리의 삶의 생명은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면은 아무리 모든 게 변해도요 다 두려움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거의 천국이죠. 생명은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게 천국의 삶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거 의지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직역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음의 정욕 안에서, 전치사가 마음의 정욕 안에서 육체적 방탕함으로 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 마음의 정욕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게 어디로 뻗어나가냐면은 삶의 더러운 삶의 모습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고보서의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정욕이 있으면은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뻗어나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더러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초기에 임신을 초기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고요
나중에는 해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정욕을 품는 순간 그것은 죄의 씨가 되는 겁니다. 죄의 씨를 품으면은 그것은 그대로만 썩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지요. 배가 불러오지요. 그리고 죄의 악기를 해산하게 됩니다. 예. 이 죄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 이 죄의 악기가 어디서 나왔죠? 정욕을 품은 죄의 씨,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딱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음란을 품고 간음을 품은 자들은 머지않아서 간음하는 행동이 나오고 간음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누구든지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 이미 간음한 거라고. 예, 여러분 이미 배 안에요 아기 씨를 품고 있는 분은요 아기를 낳은 거하고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두 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마음 지킬 겁니까? 마음 중요한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마음 안 지킨 중요하다는 거는. 그래서 마음 지켜야지 지켜야지 명상하고 요구하고 그런다고 마음이 지켜지나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유일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으로 놓아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임하지 않으면 마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채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직전에 그 도시를 휩쓸었던 유행처럼 휩쓸었던 죄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자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죄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동성애 반대하는 서명을 저희 교회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그 앞에서 주춤거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머리에는 이런 거 서명하는 것이 동성애자들 압박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길 잘 가라고 그냥 길 닦아놓고 아무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도록 막 보호해주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도와주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밤잠 못 잘 거예요. 밥도 못 먹을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하고 앞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아마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셔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은 담대히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뭐 나쁜 짓 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있어야 그 사회가 덜 부패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은 원래 부패함 때문에 더러움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이 타락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더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날이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많이 증거하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셨습니까? 우리 지식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마음으로 기록된 헬라어를 또 직역을 해보면은 지식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어떤 뜻은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인지 물어도 보고 이렇게 달아도 보고 불에도 넣어보고 하는 테스트하는 게 이게 싫어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해 보고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까? 제대로 알아보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다 막연하게 어디서 그냥 흘러들은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라고 했죠. 이런 일이 뭡니까? 29, 30, 31절에 나오는 추악한 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하셨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수근수근한다고 사형에 해당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높다는 것입니까? 비방하는 것 가지고 사형시킨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그 기준이 높다는 것입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굉장히 높은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땅에 떨어진 윤리적 기준이잖아요.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 악을 행하고도 이게 악이라고 하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윤리라고 말해,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말 정말 높아요. 어느 종교든지요 그 신이 섬기는 그 신이 가진 도덕적 기준에 그만큼 따라서 그걸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추악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예 그냥 신전에 와가지고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막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이 온전하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신상들, 그 신들이 주장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 낮고요 너무나 저급하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거짓말 설렁설렁하고 막 비판하고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믿는 건지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면은 하나님 고집불통에 무슨 말도 안 통하는 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뭐 벌 내리고 이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합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죄인들 대신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희생시키시고 그 죄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희생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의 아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잘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중간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위로하고 선포하고 이게 제사장 역할인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뭐 중간에서 뭐 중보자가 되어주려면 뭔가 알아야죠. 뭐 이쪽에 대해서도 알고 저쪽에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가 성경시험 봤는데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푸셨습니까? 어렵던가요? 예, 어려우시겠죠. 근데요 그 시험은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 근데 그 시험을 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더 배우자. 우리의 수준을 알고 부족함을 느껴서 더 성경을 읽고 배우자라는 의미로 그 성경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베레아가 뭐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레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간절히 읽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서로 상고하고 나누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어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갑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 선배들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까이 했는지 정말 가까이 했어요. 한국 경기도에 원당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정시성을 가진 삼형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옛날 일이에요.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다가 초복이 가까워서 비가 내리게 되자 그 삼형제도 모를 신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를 늦게 신게 되었으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아우 동생이 소 달구지 앞에서 이끌고 뒤에 형님 장로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문득 형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우 오늘 성경 읽었는가?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아침에 성경 읽고 오신 분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동생 장로님이 아우 형님 못 읽었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꼭 읽어야지. 옆에 분들 한번 이야기해보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꼭 읽어야지. 잘 안 하시네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꼭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동생 장로님이 이 농사일에 마음이 막 분주해가지고 아 그래야죠 오늘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 달구지 세워놓고 집에 가서 성경 한 장 읽고 와서 그날 농사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 같은데 성경 읽지 않고 하루를 사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랬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럴 때에 힘을 얻는 것이에요.
말씀 사경회 하면은요 일주일 내내 그냥 와가지고 쌀 갖다 놓고 밥에 먹으면서 말씀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기입니다. 무기,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없이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두워져가고 심판이 가까워지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어둡고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이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모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그걸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반드시 잘 알아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